이번 캠프가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 임재 가운데 잘 맞췄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현장이었습니다. 그 일에 동역자로 우리를 사용해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음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믿음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캠프를 위해서 57일간 릴레이로 금식 기도를 했고 또 7주간 금요일마다 여리고 기도를 했고 또 캠프 시작 전 2주간 매일 저녁 겟세마네 기도회를 했어요. 기도했기 때문에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이와 같이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여러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캠프 기간 좋은 날씨 달라고 우리가 기도했어요. 집회 때는 비를 내려주셔서 덥지 않게 해주시고 왜 계속 폭염이니까 그랬더니 캠프 전날까지 그렇게 계속되는 그 폭염주의보 경고문자 계속 받았잖아요. 전국이 받았을걸요. 그런데 전날 밤부터 막 폭우가 쏟아지더니 캠프 당일 아침까지 비가 내려서 기온이 뚝 떨어졌어요. 아멘들 안 하시네. 기분이 뚝 떨어진 것 같은데 지금. 여러분 저녁 집회가 끝나면요 밤새 또 비가 내려서요 둘째 날도 덥지 않은 좋은 날씨가 이어졌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아침에도 비가 내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유스비전 캠프는요 완전히 럭키비키. 요즘 애들 말대로 럭키비키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캠프 끝난 다음 날부터요 다시 폭염 경고 문자가 오더니 지금까지 폭염 경고 문자가 지속되고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아니에요? 저만 그 문자를 받나요? 여러분들은 뭐 다른 데서 왔어요? 왜 그럴까요? 그게 우연이었을까요? 계속 그렇게 폭염에 잠도 이룰 수 없는 열대야에 그런데 왜 갑자기 우리 캠프를 시작하니까 전날부터 비가 쏟아지더니 폭우가 쏟아지고 그래서 3일간 그렇게 좋은 날씨 있다가 딱 끝났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다시 폭염 경고 문자가 계속해서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비를 준비하셨습니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십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심이십니다. 여러분 그런 우연을 만들어내 보세요. 그런 우연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기도한 대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들이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인자는 영원하도다. 주는 위대하며 다시 찬양합니다. 주님은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의 지혜 무궁하며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는 하나님 상한 심령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의 상한 상처를 싸매주실 거예요. 우리의 모든 육신의 질병도 고치시는 하나님,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하나님, 이름을 붙이셔 그가 구름으로 그가 구름으로 하늘 높으시며 땅을 위하여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높으시며 땅을 위하여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비를 준비하셨습니다. 그가 구름으로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신 예루살렘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도 살렘아 아멘.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다 보니까 아휴 어쩌다가 우연하게 그렇게 비가 왔나 보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왜 이렇게 우연이 많을까요? 저는 왜 계속 기도할 때마다 다 이게 우연이 될까요? 여러분 그런 우연 좀 만들어내 보세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 우연조차도 못 만들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심입니다. 필연적이라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믿는 사람은요 삶 속에서 날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간증하잖아요. 제가 계속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간증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시더라면 계속 간증하잖아요. 요분요 가진 재산을 다 잃고 자식도 죽고 자신의 몸에 악창이 나고 아내마저도 자신을 욕하고 친구들까지도 비난하는 그런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에 여러분 욥의 입장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 사랑하는 자식이 다 죽었네. 재산 쫄딱 망했네. 내 몸에는 병까지 났네. 근데 내가 하나님을 믿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잘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욥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까? 얼마나 잘 믿었습니까? 그런데도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잘 믿었는데도 이런 고통의 순간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 여러분 같은 거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원망하고 저주하고 내가 아유 내가 다시는 교회 가는가 봐라는 하나님 아유 하나님 이게 뭐가 있어? 언제 하나님 사랑하신다며 여러분 이런 말 하지 않겠어요? 근데 욥은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근데 이 고백은요 사실은 욥이 영적인 세계를 잘 알지 못해서 했던 고백 중에 하나입니다. 주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가져가신 이는 하나님이 아니고 누구였어요? 사단이었어요. 성경을 보세요. 사단이 와서 그의 가정을 그의 인생을 완전히 숙대밭을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빼앗아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뭔가 고난을 당하고 있다, 재난이 임했다. 그것은요 어떤 역사요? 사단의 역사예요. 마귀 역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하려고? 여러분 믿음 흔들어 놓으려고. 그래서 사단이 시험하잖아요. 이래도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보세요. 그래서 다 빼앗아갔네. 근데 웬걸 욥은 오히려 하나님을 더 찬양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진짜 욥의 믿음, 욥의 신앙이었던 거예요. 마귀는요 여러분의 신앙을 흔들려고 여러분 믿음을 흔들려고 여러분 믿음에서 떠나게 하려고 여러분을 가진 것도 때로는 빼앗아갈 수도 있어요. 건강도 빼앗아갑니다. 여러분 가진 정말 소중히 여기는 것도 빼앗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주신이도 하나님이시오 가져가신이도 하나님이 나는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겠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들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당한 욥을 위로해 주러 왔던 친구들이 이제는 오히려 욥의 믿음을 막 비난합니다. 야, 그 네 믿음 가짜 믿음이야. 너 그렇게 고난당하는 것은 처음에 위로해 주러 왔는데 그 죄의 결과야 하면서 막 조롱합니다. 그의 믿음을 조롱하고요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그랬을 때에 믿었던 친구들마저도 위로해주기는커녕 오히려 나를 막 욕하네. 아니라고 하는데 계속 그런 막 부정적인 말을 들으니까 사람은요 계속 부정적인 말 들어보세요. 그럼 나도 모르게 부정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말을 듣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긍정의 말을 듣고 축복의 말을 들으면요 그 사람도 긍정적인데 맨날 안 돼 죽어 망해 해보세요. 진짜 죽을 것 같고요 망할 것 같아. 옆에 사람 보고 한번 저주해 보실래요? 그러면요 그 저주 말을 들으면 진짜 죽을 것 같아. 근데 축복해 보세요. 옆에 사람 축복할까요? 당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아멘. 그렇죠. 자꾸 축복과 긍정의 말, 위로의 말을 해주면 살아날 텐데 친구들 와가지고 계속 욥한테 막 조롱하고 믿음하고 그러면서 욥은 아니라고 하는데 나중에는 뭐합니까? 약간 흔들려. 그의 욥기서를 보면요. 약간 흔들리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욥의 편이다라는 겁니다. 욥의 편이에요. 내가 실수로 하나님 왜 나에게 이거 어떻게 있는 거예요? 원망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래도 알아. 하나님은 욥의 편이 되어주셔서 욥을 오히려 세워주시더라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욥기 42장에 보면 2절부터 6절 다같이 시작. 주님께서는 못하신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일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들어라 내가 말하겠다. 내가 물을 터이니 내게 대답하셨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아멘. 여러분 욥의 고백 보세요. 욥은 하나님은 못하실 게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치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정말 잘하는 것처럼 착각하고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함부로 말했던 그의 삶을 돌이키는 거예요. 내가 말을 함부로 했던 거.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흐려놓은 거예요. 그런 자신을 발견하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뭐합니까? 철저하게 회개하다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회개. 하나님은 못하실 전혀 없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반드시 성취하신다라는 것을 욥은요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를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안 된다고 여러분 내가 믿음 없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안 합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아니어도요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 주님이 꿈꾸신 교회가 아니어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왕이면 우리 교회가 쓰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이왕이면 내가 쓰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이왕이면 여러분의 가정이 쓰임 받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일하실 거냐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택하심에 손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멍청한 거 아닐까요? 얼마나 멍청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복을 주시려고 여러분의 능력 주셔서 여러분 사용하시려고 하시는데 노 관심도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껏 복 부어주시려고 해도요 부어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욥은 그걸 깨닫잖아요. 야 하나님은 못하실 게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되는데 내가 그것을 알지 못했구나. 나의 어리석은 지식으로 나의 어리석은 경험으로 나의 어리석은 이성 가지고
그걸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했던 고백, 이제는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내가 직접 배웠습니다 라고 고백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은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내가 직접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로만 맨날 듣는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흔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맨날 귀로만 듣네. 그러니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흔들리는 거 아닙니까? 교회 생활을 해도요 확신이 없어요. 왜? 귀로만 들으니까 경험해본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데 그래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데 그게 없는 거죠. 영적인 만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만나 주겠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부터 14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찾으면 뭐 할 거라는 거요? 나를 만날 것이다. 시작.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 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기만 한다면 이게 온전한 마음. 온전하지 못한 마음이 아니라 진짜 온전한 마음. 나 정말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여러분 이 가운데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정말 여러분 가운데 그런 마음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 좀 만나주세요. 그 온전한 마음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 만나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도 없이 와서 이 자리에 앉아있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마음일까. 학생들 공부하러 가는데 공부할 생각은 전혀 없어. 그냥 시간만 때우다가 그냥 그 아이들의 관심 잡아요. 점심에 급식 메뉴가 뭔가. 오늘의 메뉴는 뭐야? 돈가스네. 아 오늘은 뭐네? 그게 관심사니까 공부는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공부하는 학생이면 가서 학교 가서 공부하는 게 관심사가 되는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냥 기독교인이라는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썼으니까 내가 기독교이니까 기독교인 양심상 그냥 신앙 양심상 일요일이니까 교회 가서 예배해야지 하고서 와 앉아있으니까 만남이 없는 거죠. 하나님과의 만남이.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도 기쁨과 감격과 소망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야. 그게 아닌 거죠.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예배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그죠? 또 빨리빨리 끝났으면 더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그냥 빨리빨리 끝내버렸으면 좋겠고 그냥 모든 걸 다 빨리 끝냈으면 좋겠고 말이에요. 오늘따라 찬양도 이렇게 찬양이 길어. 노래도 못하면서 빨리빨리 끝내버리지. 이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으니까 그래요. 근데 하나님 만난 사람 어떻습니까? 자꾸 만나고 싶고 또 만나고 싶고 더 길게 만나고 싶고 그잖아요. 연애할 때 우리 5분만 만납시다 이러고 만난 사람 있어요? 그런 놈 만나면 바로 발을 차버려. 뽀로로가 만약에 보미씨 내가 오늘은 바빠서 말이야 연습해야 되니까 딱 5분만 시간 주겠습니다. 자 5분 동안 만납시다. 그렇게 계약 조건으로 만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좋아요? 사실 저는 3분밖에 시간이 없었어요. 그럴 거야.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만날 때 시간 아이고 시간이 막 진짜 정해진 시간이 내가 10시까지 빨리 가야 되는데 시간이 아까운 거야. 막 빨리 더 만나 말하고 싶고 그냥 내가 좀 더 빨리 가더라도 내가 과속하더라도 내가 2분만 더 있고 싶고 3분만 더 있고 싶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저는 연애할 때 그런 마음이 없었을까요? 네. 아니에요. 그 집 앞에 가서 막 아프다고 해가지고 제가 딸기를 씻어가지고 딸기를 탁 썰어서 꼭지도 다 따가지고 쟁반에 탁 담아가지고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파서 감기 걸려서 뭐 들어 누워있다는 말에 제가 교회를 다 마무리하고 9시 한 40분쯤에 가가지고 문자를 보낸 거 집 앞에 있어요. 그랬더니 딱 나오더라고. 그 딸기를 딱 줬어. 먹어요. 그리고 집에 갔어. 여러분 연애할 때의 마음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연애도 못해본 인간들 있지만 그잖아요. 하나님과의 그 처음 만남, 처음 사랑, 하나님과 그 처음 연애할 때 너무 좋아서 예배하는 게 좋고 찬양하는 게 좋고 기도하는 게 좋고 성경 읽는 게 좋고 막 헌신하는 게 좋고 막 교회에서 뭐라도 하는 게 좋고 말이에요. 이게 진짜라고요. 여러분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짜 믿음 아닙니까? 이게 만남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성경은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만난 인생마다 삶이 달라졌습니다.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안진병이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또 죽은 자가 살아나고 혈루병이 고침을 받고 나병이 고침을 받고 마음의 상처와 공허함으로 비참한 인생을 살던 사람들이 행복한 새 삶을 살더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 만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오늘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다면 날마다 기적 같은 삶은 일어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기적인 사람 있지 않습니까? 와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 있지? 크잖아요. 기적이잖아요. 옆에 사람 축복을 하고 당신이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그렇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기적이네. 야 어떻게 여기에 앉아 있지? 많고 많은 교회 중에 어떻게 이 주님이 꿈꾸신 교회로 굴러 들어왔지? 하나님께서 여러분 구르신 거 이렇게 굴러가지고 여기다 집어 넣어놓은 거예요. 그러다가 뭐하라고? 하나님의 일하라고.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을 3년 동안 제자로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모든 이적도 봤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모든 것들을 다 지켜봤던 사도입니다. 가장 가까이서 그리고 예수님께 특별히 사랑받았던 제자 사도 요한. 그래서 요한은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는지를 기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쓴 성경이 바로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에다가 그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목적을 쓰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요한이 이것을 기록하는 이유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인류가 기다렸던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 예수를 좀 그들이 알고 믿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성경을 쓰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 이름을 통해서만이 생명을 소유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 뭡니까? 구약 성경 전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을 요한은 씁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이 성경은 구약입니다. 율법입니다. 선지서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이 어디 안에? 그 구약 안에 있고 그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나에 대하여 예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음을 요한은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보면 이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위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이것을 히브리어로 하면 그래요. 기쿠아 엘로히에타 홀람 아드키나타 에트노에히도 레말로요바 콜라마이민보 엘라인 예올람. 이거 이거 제가 이걸 이스라엘 가가지고 그 통곡의 벽 앞에서 요걸 제가 요구하고 민수기에 있는 말씀 아론을 통해서 축복을 명령했던 그 말씀을 제가 히브리어로 막 선포했더니 보더라고. 이렇게 한국 사람 히브리어로 얘기를 하니까 히브리어로 말하니까 이렇게 보더라고. 그다음 말씀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정말 잘하는 대표적인 말씀 아닙니까? 근데 17절부터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않았기 아멘. 뭘 믿지 않으므로? 하나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으므로 예수의 이름을 믿지 않음으로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겁니다. 육신은 살아서 걸어다닐지는 모르지만 이미 심판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인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름으로 와서 자신이 구원자라고 말하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속일 일들이 일어날 것이니 너희는 속지 말라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5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시작. 누구에게도 속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다 하면서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다. 아멘. 내가 메시아 구원자라는 그러니까 이번 신천지 이만희 같은 사람이나 제임에서 정명석 같은 사람들이 내가 메시아 구원자라고 말하는 내가 참아버지 문선명 통일 같은 사람이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안산홍 증인은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합니다.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해 구원 얻어야 될 이름은 하늘나라에 오직 예수의 이름 다른 이름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이 일어나고 새 삶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이에요. 가나 혼인잔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는 선언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 2장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 첫 번째 이적, 이게 왜 중요하냐? 첫 번째이니까 중요한 것이죠. 혼인잔치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계시는데 한창 막 흥이 나야 될 때 뭐가 떨어졌어요? 술이 떨어진 거예요. 술이 떨어졌어요. 여러분 잔치에 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들이 여기 많이 있어요. 다 눈에 써 있어요. 술을 또 이렇게 써 있어. 술 또 눈이 시뻘게 다 취해가지고. 네. 세상 사람들 그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술이 얼마나 중요해? 생각해 보세요. 왕년에 술을 잘 마셨던 분들, 내가 이름은 거론할 수 없지만 박 아무개, 양 아무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왕년에 술을 잘 드셨던 분들 술을 마시다가 술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술맛도 떨어져요. 술 떨어지면 아이 술맛 떨어지네. 그러지 않아요? 전 안 마셔봐서 잘 모르겠지만은 그러죠? 아닌 척하지 마세요. 마실 때는 뭐 해야 됩니까? 계속 마셔야 돼. 이거 빈병 계속 치우면서 계속 마. 아주 그냥 짝으로 갖다 놓고 마셔야 돼. 근데 여러분 술이 떨어져서 이러면 그 잔치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이스라엘 혼인잔치는요 일주일 동안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날이 많이 남았어. 많이 남았는데 벌써 술이 떨어진 거야. 얼마나 술을 많이 먹었으면, 많이 먹었던지 아니면 적게 준비했던지. 여러분 누가 제일 난감하고 초조하겠어요? 네? 잔치주인? 그거 누구예요? 개최? 아니 혼인잔치라니까요. 신랑 아버지. 제일 난감한 사람은 누구예요? 신랑 신부 아니에요? 신랑 신부 자기 하객들이잖아요. 어쨌든 자기 하객들, 부모의 하객들에도 지금 자기를 축하해주려고 왔는데 술이 떨어졌네. 제일 난감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마리아가 예수님께 말을 하죠. 포도주가 떨어졌다. 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자, 그 말을 들었던 예수님 뭐라고 하셔요? 오늘 본문의 4절에 예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시작.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에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데요?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의 때가 되기 전에는 어떤 일도 상관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때, 다시 말해서 나는 어떤 일도 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나는 움직이지 않겠다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의 때는 어느 때예요? 생각해 보세요. 나의 때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예수님의 때는 어느 때냐고요? 예수님의 때는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때입니다. 예수님이 인생의 해답이라고 믿을 때입니다. 그때 상관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 예수님이 내 삶에서 일하십니다. 그 전까지는요 예수님은 아무런 상관도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아닌데 예수님 왜 개입하십니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데? 어쩌라고? 어쩌라고? 여러분 이건 심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도 예수님 어쩌라고? 어쩌라고? 나와 상관이 없는데 너 누구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겟세마네 기도에 나눴던 거, 기도는 누가 할 수 있는 거라고요? 벌써 잊어버렸어요?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는 아무나 한다고요? 아니요, 하나님과 아버지와의 관계가 돼 있는 자녀만이 할 수 있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기도한다고 다 들어주는 게 아닌 거예요. 자, 마리아는요 일꾼들에게 말합니다. 야,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라. 무엇이니 그가 시키는 대로. 왜 마리아는 이렇게 말했을까요?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압니다. 어떻게 알아요? 자신이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해서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요. 예수님을 낳았던 그
마리아가 낳은 그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누구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해라 라고 마리아는 말한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하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예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을 시키셔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게 유익이 없어도 우리는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이성을 초월하는 거예요. 내 상식과 내 생각이 맞지 않아도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자꾸 자기 상식에서 벗어나는 거 안 하려고 합니다. 내 이성과 맞지 않아, 내 생각과 맞지 않다라는. 그러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일꾼들에게 말하죠.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뭐가 있느냐? 여기 빈 항아리 여섯이 있는데요. 거기다가 물을 채워라. 여러분 혼인잔치에 필요한 건 뭐예요? 지금 포도주예요. 근데 예수님은 빈 항아리에 뭘 채워라? 물을 채워라. 이 항아리는요 유대인들의 정결 예법을 따라서 손님들이 오면 손님들의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이게 정결 예식이에요. 손도 씻어주고 발도 씻어주기 위해서 거기에 물을 담아뒀단 말이에요. 그 빈 항아리 여섯 개가 빈 항아리예요. 물을 다 썼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항아리에 뭘 채워라? 물을 채워라는 거예요. 자, 일꾼들은요. 영문도 모르고 뭐합니까? 물을 채워요. 여섯 동이 되는 그 항아리에 물을 탁 채웠더니 이전에 예수님 하신 말씀이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일꾼들은요. 어떻게 됩니까? 일꾼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떠다 줘야 돼요? 아니면 그냥 예수님 도대체 뭐 하자는 겁니까? 라고 이러면 물어야 됩니까? 네? 지금 뭐가 필요한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목사님, 목사님 오늘 처음 식사하는데요. 지금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요. 무엇이 있느냐? 빈 물병이 여섯 개가 있습니다. 물을 채워라. 그리고 이젠 떠다 주어라. 아니요,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니까요. 지금 포도주를 지금 누가 찾는지 아십니까? 몇 명 있잖아요. 그들이 찾고 있다고요. 물을 떠다 주어라.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맹물을 떠다 줘야 되는 거, 맹물을 떠다 줘야 되는 거. 자, 연회장에게 포도주를 갖다 줘야 되는데 물을 갖다 주면 완전 물먹이는 거 아니에요? 물먹이잖아요. 그런데 일꾼들은 예수님 말씀에 뭡니까? 그대로 순종하다라는 겁니다. 8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떠서 잔치를 맡은 이에게 가져다 주어라 하시니 그들이 아멘. 여러분 무슨 생각으로 그 일꾼들은 그렇게 갖다 줬을까 생각해 보세요. 무슨 생각 가지고 무슨 생각으로 믿음으로 갖다 줬을까요?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 때로는요 단순하게 아무 생각 없이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꾸 여러분의 생각이 들어가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 시키는 대로도 안 해. 목사님 안 돼요. 맨날 저한테 와요. 목사님 안 돼. 아니 시키는 대로도 하면 좋을 텐데 안 해. 자꾸 내 생각 계산해. 아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안 돼요. 안 돼. 이해가 되지 않아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많은 생각하지 마세요. 많은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분 이거 좀 하세요. 기도해 볼게요. 언제는 뭐 얼마나 기도해 봤다고 뭐 좀 말하면 기도해 보겠대. 목사님들도요 습관적으로 기도해 본다고 말하는 사람 그 사람도 기도 안 할 걸요. 기도해 봤으면요 아멘 할 걸요. 기도 안 했으니까 못 하겠습니다. 저한테 그러더라고 목사님들이. 그게 뭔 기도야. 진짜 기도했으면요 순종할 수밖에 없거든요. 기도 안 해.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그대로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그렇다 하면 그냥 그렇게 믿으면 돼. 네. 아시겠어요? 이게 뭐 과학적으로 뭐 그렇게 과학을 잘하십니까? 그렇게 과학을 여러분 꿰뚫으셨어요? 뭘 그렇게 이건 수학적으로 이건 생물학적으로 그렇게 공부를 잘하셨습니까? 꼭 그런 때는 뭘 과학적으로 따지고 뭘 따지고 뭐 이렇게 따집니까? 그냥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면 그냥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거 손꼽고 기도하면 여기서 뭐
불이 나가서 뭔가 치료에 에너지가 나가가지고 막 이 사람이 뭐 암덩어리가 치료받고 나았나? 제가 이러고 계산하면서 기도할까요? 아니요, 그냥 손 얹고 병든 자의 손 얹은 날이란 그 약속의 말씀 믿고 기도했더니 병이 났잖아요. 암병이 낫기도 하고 안진맥이 일어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믿음으로 말씀 믿고 그냥 손만 얻었으면 풍이 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뭘 계산하냐고. 어떤 사람은 손 얹으면 여기서 뭐가 나오나? 이런 사람 목사님 손에 목사님 손 얹었는데 갑자기 머리가 뜨거워지셔 있어요. 혹시 목사님 손에 아픈 거 왔어요?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 뭐 합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따라서 합시다. 믿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네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이게 성경의 원리잖아요. 그냥 성경이 그렇다면 아멘 하고 믿으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단순하게 해야지 너무 복잡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생각, 자기 이성, 자기 이념과 신념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런 이적들을 경험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대로 합시다.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대로 합시다. 그냥 묻지도 말고 따지지 말고 그냥 순종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일꾼들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키신 대로 물을 떠다가 연회당에 갖다 주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꾼들이 갖다 준 것은 뭐예요? 물이잖아요. 그런데 연회장이 맛본 것은 뭐였습니까? 포도주인데 이전보다 더 맛있는 포도주더라는 거예요. 와, 이게 얼마나 맛있던지 신랑을 부르는 거예요. 얼마나 맛있던지. 야, 9절 10절 뭐라고 말하는지 읽어봅시다. 시작. 잔치를 맡은 이는 포도주로 변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으나 물을 떠온 일꾼들은 알았다. 그래서 잔치를 맡은 이는 신랑을 불러서 그에게 말하기를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한 뒤에 덜 좋은 것을 내놓는데 그대는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었구려 하였다. 아멘. 보세요. 연회장이 생각할 때는요 이게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야. 이 포도주가 말이에요. 야, 이거 특별한 혼인잔치네. 이거 특별한 보통 사람 같았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처음에는 좋은 거 내놨다. 나중에 뭐 하는데? 별로 안 좋은 거 내놓는데 싸구려 갖다 내놓는데 오히려 와, 더 좋은 걸 내놨는데 이 잔치는 정말 특별한 잔치야. 시간이 갈수록 정말 흥이 더 나네. 자, 그 일을 누가 행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겁니다. 누구를 통해 하셨어요? 일꾼들을 통해서 하신 겁니다. 여러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을 누구만 알아요? 일꾼들만 알아요. 연회장도 몰라요. 신랑도 모릅니다. 그러면 이 가나 혼인잔치의 이적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일꾼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던 일꾼들. 그 일꾼들은 누굽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신부름꾼이에요.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혼인잔치는요 마치 우리네 인생과 같아요. 인생사례와 같죠. 신앙생활입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중요하게 여겼던 그 포도주와 같은 것들이 떨어진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왕좌왕 막 발을 동동 구르면서 여러분 어떻게 하지 이 상황 어떻게 이거 어떻게 수습해야 되지 여러분 그러고 있지 않겠습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은요 지금까지 중요하게 여겼던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치, 신앙의 가치, 율법 또 유대교의 이 종교성으로는요 이 축제를 이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건이었습니다. 기존 포도주와는 전혀 다른 새 포도주를 공급하심으로 인해서 야, 이전보다 더 좋은 시대가 이제는 열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가 잔치집의 주인 되셨을 때 일어날 시대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손님으로 계실 때는요 초대받은 손님으로 계실 때는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님이 초대된 손님이라면 어떤 일도 하시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집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잔치집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게 예수님 모시기만 한다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요 이런 게 있었어요. 예전에는 80년대 식사할 때 우리 식구가 다섯 식구야. 그러면 여섯 공기 밥을 준비할 때 여섯 공기 정도의 밥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다섯 식구를 준비하고 한 공기는 성미통에다 집어넣습니다. 성미쌀을 모았어요. 일주일 동안. 그래서 이것을 주일날 가져가서 성미통에다가 성미의 헌금을 하나님께 내었거든요. 이게 뭡니까? 우리 식구는 다섯 명이 아니라 몇 식구다?
여섯 식구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누가 계신다? 예수님이 계신다. 요즘에 그런 성민 문화가 다 사라졌잖아요. 그걸로 교회에서 식사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려운 이웃들 돕는 그게 성미였거든요. 정말 좋은 문화가 사라졌어요. 좋은 문화가. 우리 가정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신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이적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변화의 중심에 누가 있었어요? 무명한 일꾼들이 있었습니다. 그 무명한 일꾼들을 사용하신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기적의 도구로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물 떠다 준 일꾼들만 알더라 이거예요. 물 떠다 준 일꾼들만 알더라. 어느 누구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현장에 내가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현장에 내가 동역자로 있느냐 없느냐, 기적을 직접 경험하느냐 하지 못하느냐, 참여한 사람은 알더라. 참여한 사람은 알더라. 사랑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꾼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일하신 것처럼 연약하에 내세울 곳 없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그 이적을 행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물과 같은 우리의 인생, 아무런 맛도 없는 그런 인생, 이제는 맛깔나는 새 포도주 같은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거기에 누가 쓰임받기를 원하느냐, 누구를 주인으로 초대할 거냐예요. 여러분 변화의 중심에 예수님께서 계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모신 삶은요 날마다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분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화의 주역이 되고 싶으십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인재를 행하실 줄을 믿습니다. 캠프에 참석하고 싶었던 회비까지 다 냈는데 첫날 캠프 참석하기 첫날 아이가 코로나 걸리는 바람에 아이가 열이 막 올라서 참석하지 못하니까 너무 아쉬워서 그래서 이번에 못 갈 것 같아요. 환불은 안 되지. 아이들까지 오니까 회비가 50만 원이었어요. 여러분 큰 돈 아닙니까? 50만 원이면 한 달 알바값이요. 이게 50만 원이면 한 달 죽으라고 설빙 만들어서 50만 원 받는데 네? 그런데 참석할 수 없게 된 거예요. 회비 반납도 안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날 너무 안타까워서 왜? 코로나 걸린 것 때문에 못 온다는데 그래서 그냥 유스빈에서 감당해라 환불해줘라 그랬어요. 환불해주라고 했더니 연락이 왔어요. 애기 엄마한테 연락이 왔어요. 너무 감사하다고 환불 받은 걸로 하고 그 50만 원 라오스 선교비로 헌금하겠다고. 여러분 그 마음도 더 예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라오스 선교비로 그냥 환불 받은 걸로 하고 라오스 선교로 50만 원 하겠다고. 감사 신경 써주셔 너무나 감사하다고. 꼭 목사님 환불해줬다라고 꼭 전해줘라. 내가 꼭 얘기했거든요. 제차 물어서 내가 환불해줬다고 말했느냐 그래서 말했다라는 거예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런데 캠프가 그 캠프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유튜브로 참여하는 거예요. 오고 싶은데 오지를 못하니까 유튜브로 계속 참여하면서 저녁 집회까지 참여하니까 너무나 사모하는 거야. 막 그 은혜 유튜브로 참여하는 것만으로 너무나 막 그 현장에 있는 것처럼. 근데 그 현장에 있는 것만큼 느끼지 못하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10%나 느낄까요? 근데 그 10%도요 엄청 놀라운 거거든요. 어떤 사람 그 유튜브 보면서 막 눈물을 흘리거든요. 그 현장감 때문에. 그런데 그 저녁 첫날 집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아이가 열이 내린 거야. 내려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연락이 왔어. 아이가 열이 내렸는데 혹시 받아줄 수 있나요? 받아줄 수 있나요? 혹시 코로나 걸렸다는 것 때문에 받아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뭐 어쩔 수 없고요. 근데 얼마나 사모했으면 얼마나 오고 싶었으면 저한테 달려왔어. 목사님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장 오라고 해라. 괜찮으니까 마스크 쓰면 되지 뭐. 당장 오라. 은혜 받는 게 중요하지. 당장 오라고 해라. 했더니 진짜 오후 한 2시인가 왔어요. 아이들 3명을 데리고 애기 이제 3살, 4살 되는 애기부터 시작해서 애들 3명을 데리고 왔더라고. 그래서 목사님 왔어요. 잘 오셨다고. 그러고 나서 그때부터 그 현장에 막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거예요. 저녁 집에도 그 말 더럽게 안 되는 둘째 아들이 제일 앞에서 막 영상 보니까 뛰고 있더라고. 여기서 걔가 2월달 필리핀 같이 갔는데
야 이제 빨리 옷 입고 준비해. 이제 선교 나가야 돼. 내가 왜 가야 되는데? 그랬던 놈이거든요. 그 놈이. 내가 왜 가? 내가 옆에 있는데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 아이도 나를 처음 봤으니까 내가 가만히 보고 있었거든. 소파에 누워가지고 TV 보면서 반스바람에 내가 왜 가야 되는데? 가기 싫다고. 내가 왜 가야 되냐고. 막 그러길래 내가 야 가지 않아야 될 이유 열 가지만 말해봐. 내가 그래서 그랬더니 일단은 가기 싫고요. 날씨가 덥고요. 아 몰라요. 가기 싫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너한테 열 번을 주겠다. 열 번의 기회. 10, 9, 8, 7 해주고 있더라고. 6, 5, 4 하니까 TV 딱 끄더라고. 그리고 옷을 갈아입고 내려왔어요. 그리고 저녁 집회 때 그 아이가 그 집회 현장에서 막 얘기가 참여했거든. 그런데 아이가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요, 유스비전 캠프, 제가 유스비전 캠프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유스비전 캠프 와서 은혜 받고 이 아이들도 달라지길 바라는 큰 마음 가지고 신청을 했는데 코로나가 걸렸네. 오지 못할 상황이 되었네. 그런데 여러분 오라고 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와서 정말 눈물로 은혜 받고 기도하고 아이들도 그리고 마지막 날 가면서도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는 길에 애들이 그랬대. 엄마 겨울 캠프대 또 와. 그러고 갔다는 거. 엄마 겨울 캠프대 또 가자. 그러고 왔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예수님 모셔드리지 않으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꼬일 때를 꼬이고 말이에요. 되는 거 있습니까? 잘 되는 것 같습니까? 안 돼요. 잘 되는 것 같다가도 나중에 쫄딱 망합니다. 제가 한두 명 봤습니까? 세 명 봤어요.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봅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고집불통이야. 말들을 더럽게 안 들어. 더럽게 안 들어. 더럽게 말을 안 들으니까 더러운 귀신이 그 속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면 성전이 다 파괴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말을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거요. 하나님 안 믿어. 그 생각만 조금만 바꾸면 생각 조금만 바꾸면 기적이 일어날 건데 여러분의 인생이 막 폭이 쏟아질 건데 그 왜 생각을 안 바꾸냐고 왜 그 행동을 뜯어고치지 않느냐고요. 왜 역사의 주인공이 되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되는 그 기적을 내가 직접 경험하는 아 나를 통해서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고 이걸 간증해야 될 사람들이 왜 그 믿음의 현장 속에 없냐 이거. 뭐가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까? 뭐가 그렇게 좋다고? 생각해 보세요. 악한 영혼요, 여러분 은혜 받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길 원하시지만 마귀는요, 그로 가로막는 거예요.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 정말 예수님을 우리 학생 다음 세대들의 인생에 참 주인으로 모셔드리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아이들의 인생이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살겠다고 말이야. 우리 다음 세대 얼마나 불쌍한 아이들 많아. 가정 형편이 너무 엉망진창이어서 말이야. 책임지지도 않는 그런 부모들 아래 자라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 얼마나 많아. 부모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야겠니? 보고 배울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게 살아야겠느냐고. 그럼 달라져야 될 거 아니냐고. 예수님은 인생을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저의 간증을 하잖아요. 저의 간증. 불행한 인생이라고 이러면 자학하지 마시고 예수님만 개입하시면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슬픔을 만난 인생 가운데 해답을 전해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실 주여 뭐 축복합니다. 예수님만이 답이라고 예수님만이 참 길이요 진리요 소망이시라고 진리시라고 그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시기를 주여 뭐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영상 준비됐나? 영상이 안 왔어? 왜 영상이 안 왔을까? 자 우리 함께 찬양하겠어요. 나는 우리 성도들의 이런저런 사연을 들어보며 마음이 참 안타까워요.
왜 저렇게 살까? 얼마나 더 두들겨 맞아야 될까? 죽으면 정신 차릴까? 정신 못 차릴걸요? 그렇게 말을 해도 말을 안 들어요. 자기들 고집대로 말합니다. 그렇게 당하고도 여전히 또 거기에 그냥 머물러 있어. 너무 안타까워. 제가 기도해 준들 여러분 회복이 될까요? 제가 기도해 준들 나을까요? 나으면 뭐합니까? 또 죄 지을 건데. 또 타락할 건데. 그래서 이제는 기도해 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든지, 그래 지옥 가장 뜨거운 지옥불에서 고통 가운데 나 좀 살려달라고 내 혀끝에 물 한 방울의 차비를 구하는 그 부자처럼 살든지, 그 비참한 거 아닙니까? 왜 말을 안 들어요? 저같이 말해주는 목사도 없잖아요 여러분. 그냥 다 잘하고 있다고, 와줘서 고맙다고, 축복한다고. 그게 무슨 축복이야? 그게 저주지. 우리 저도 그렇지만 정신 차립시다. 정신 차립시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처럼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기적을 만들어낸 그 기적의 전달자가 여러분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인생 가운데 혹시 욥과 같은 그런 슬픔, 이 혼인잔치 잔치가 돼야 될 내 삶에, 내 가정에 아픔과 고통의 순간이 찾아왔습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이전보다 더 좋은, 더 나은 삶으로, 가정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이 세상에 참된 위로 없으니 예수만이 위로입니다. 이 세상을 우리 떠나갈 때에 이 세상을 우리 떠나갈 때에 복음만이 소망입니다. 이 세상을 우리 떠나갈 겁니다. 예수만이 소망입니다. 복음 안에 소망 있네. 복음 안에 생명 있습니다. 생명 있네. 우는 자의 소망.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 안에 소망인데, 복음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복음 안에 생명이 돼. 우는 자의 소망, 위로는 오직 복음밖에 먼 자의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돼 우는 자의 소망, 위로는
복음밖에 없이. 그렇습니다. 나에게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나에게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주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내가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주님 내 인생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슬픔이 변하여 고통이 변하여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기를 소망하며 다같이 한번 간절히 부르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내 인생의 3대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우리 삶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님 내 인생을 변화시켜 보주만의 소망인데 보주만의 생명인데 눈인사의 소망 위로를 어디 보주만께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는 마음 가지고 보주만의 보주만의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예수 안에 생명 있네. 눈 자의 소망 위로는 오직 예수밖에 없어. 눈 자의 소망 내겐 예수밖에 없습니다. 내겐 예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참된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하나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경험하는 그 기적의 전달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속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미혹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못하실 일이 전혀 없으신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마음껏 저희들을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유수전 캠프 연약한 저희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하며 교회들이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전보다 더 큰 부흥의 역사를 모든 교회와 우리 교회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 붙들고 기적의 주인공 하나님 평화의 주인공 되기를 소망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